소개해줘. 여진씨. 네, 저희 페이버릿은요, 네, 하이하이와 전혀 다른 반대의 컨셉으로요. 네. 여러분들이 듣기 쉬운 그 아주 대중적인 곡입니다. 이렇게 외우지 않았어요. 아니, 여진씨 댓글에서 여진씨 걱정을 좀 많이 하셨나봐요, 다들. 걱정하지 마세요. 유닛하는데 여진이는 뭐 하냐. 네, 이런 댓글들도 많아서, 그, 마지막에 뛰어나가셨죠. 네. 항상 그래도, 아, 열정이 정말 대단하세요. 네. 오늘 보니까는. 무대 하는 동안 박수 유도를 또 그렇게 하셨는데. 제가 봤어요. 언니들 만 되니까. 아, 또 맞네 밖에 없네요. 언니들한테. 네, 너무, 네,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자, 그럼 제가 실시간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출시. 네. 아이돌 라디오는 어디서 방송되죠? 네. 어떤? 네. 춘데요. 네, 저는 근데 제 상징 동물은 펭귄입니다. 펭귄? 네. 어, 너무 잘 어울리는데? 아, 그런가요? 제 뮤직비디오에도 뭐 펭귄이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. 아. 하얀 펭귄 아니지만 이제 인형 펭귄이 나와서 펭귄입니다. 아, 주유씨는 또 네. 펭귄까지. 네. 네. 아, 정말 이달의 소녀에 대해서 오늘 정말 제대로 공부를 해본 것 같은데요. 네. 여기서 이달의 소녀 노래를 한 곡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만나 보니까는 한 시간이 벌써 다 지났어요. 네. 벌써 끝날 때가 됐는데, 오늘 어떠셨어요? 출연하셨는데 즐거우셨나요? 네. 네, 어떤 소감을 좀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이돌 라디오 나오게 돼서 저희 이제 마이크. 우리 여러분들한테 인사 한번 드려보세요.